안녕하세요. 이런 멋진 카라반 하나 있으면은, 예, 바닷가에다가 딱 세워놓고 하루 캠핑하고 또 즉이 오면은 계곡으로 가서 이렇게 캠핑도 하루 하고, 예, 차박보다는 훨씬 더 편하죠. 요새 젊은이들한테는 전원주택보다도 카라반이나 캠핑카가 더 가성비가 좋고 효율적입니다. 여기저기 이동할 수 있으니까 고정된 그런 집보다는 훨씬 더 여행 다니는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캠핑카나 카라반이 문제가 있습니다. 여행 다니는 거 해봐야 일주일에 주말에 뭐 하루 이틀 정도밖에 안 되는데 대부분 평일에는 이렇게 주차를 해 놓습니다. 여기는 시골 쪽에 있는 공영 무료 주차장인데 엄청나게 지금 카라반 캠핑카들이 장기 주차를 하고 있어가지고 주차장의 거의 절반 정도가 꽉차 있습니다. 제가 이쪽 시골 마을 쪽에 주차장 몇번 지나가 봤는데 항상 그 카라반 캠핑카들이 거의 주차장을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푯말에도 장기 주차를 금지한다고 해놨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장기 주차되어 있는 그런 카라반들이 많습니다. 주로 도시에서 가까운 시골 마을에 있는 넓은 공영주차장 이런 데는 전국 어디 할것 없이 이렇게 캠핑카 카라반들이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은 계곡, 시골 계곡 쪽인데 여기에 이제 여름에 되면 냇가에 놀러 오는 차량들이 도로에 주차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한몇년 전에 이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차장 안에서 또 야영하고 취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 카라반 캠핑카를 세워놓고 이동하지 않고 이 주차장에서 야영하고 캠핑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경고판이 붙어 있습니다. 요즘 캠핑카 카라반은 누가 훔쳐가지 못하게 바퀴에 잠금장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세워놔도 아무나 이거를 끌고 갈 수가 없게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차장이 제법 넓습니다. 제가 눈으로 보니까 한 3,400평 정도 되는 넓인데, 이렇게 많은 캠핑카, 카라반들이 주차를 항상 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이 카라반 보면은 캠핑카보다 훨씬 더큰 것도 많습니다. 보면은 길이가 한 7m, 8m 정도 돼 보이는 그런 큰 카라반도 많이 있고, 또 미니버스를 개조해서 예, 그 우리 마을버스 정도만한 그런 버스도 캠핑카 개조가 돼가지고 이렇게 장기 주차를 막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그마한 카라반은 세워둔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카라반도 상당히 낡았고 지금 카라반 밑에 보면 풀이 막 자라가 있죠. 그 제가 봐서 주차한 지가 상당히 몇달 정도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이동도 하지 않고 여행도 가지 않고 그냥 계속 이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보면은 봉고 트럭에 이렇게 개조를 해가지고 캠핑카로 이렇게 만든 차량들도 많이 보입니다. 이거 개조하려면은 차값보다 더 들겠죠. 그리고 이 캠핑카 카라반 문제가 이차 폭이 너무 커가지고 일반 아파트 주차장에 대면은 옆에 차들이 겨우 댈 수는 있지만은 차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폭이 큽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차도 불가하고 특히 지하 주차장은 못 들어가죠. 이렇게 높이가 뭐한 4m 정도 되니까 이런 차들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도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길이가 이런 캠핑카 같은 경우에 한 7m 정도 돼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지하 주차장에 대놔도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앞으로 툭 튀어나와서 다른 차량들 빠져나가는데 방해가 되죠. 그리고 이것처럼 낚시보트를 여기 또 무료 공영 주차장에 또 장기적으로 예, 채워놓은 그런 트레일러도 있습니다. 이 트레일러도 보면은 엔진하고 예, 보트를 예, 천막으로 다 덮어가지고 이렇게 채워놨는데 이제 낚시 갈 때마다 이걸 가져가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미니버스 이것도 앞좌석 쪽은 이제 승용 승객이 탈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뒤쪽은 지금 전부 의자 이런 거 이제 다 빼버리고 안에 캠핑카로 개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커튼을 이렇게 만들어서 쳐놨습니다. 요즘 시골 지자체들이 이 캠핑 카라반 이런 것들이 도로나 공영 주차장에 알박기 장기 주차를 하고 있어 가지고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아파트 주차가 어려우니까 여기 세워둔 거는 이해는 하는데 제가 봐서 용서는 안 되네요. 왜냐하면은 이 차를 사기 전에 주차할 장소부터 미리 마련한 다음에 카라반 캠핑카를 사야 되는데 이것처럼 길가에다가 막 세워놓은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랍니까 교통 방해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이제 흉물처럼 보이죠. 여기 쓰지도 않는 캠핑카를 장기간 이렇게 도로가에 방치해 두는 것도 상당히 민폐입니다. 그리고 여기 트레일러도 이제 캠핑 갈 때 짐 많이 싣게 하기 위해서 여기 짐 싣는 트레일러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로가 주차장에다가 이렇게 세워두고 있습니다. 이게 다 민폐죠. 여기 내과가 바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근의 도로 옆에다가 캠핑카 카라반을 도로가에 무단으로 이렇게 주차를 해놨는데 여기 참 물놀이하고 놀기는 좋습니다. 물도 깨끗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도 있습니다. 화장실도 있어가지고 개수대도 있고 수돗물도 나오고 화장실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캠핑카나 카라반 여기에 주차를 하면은 1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캠핑카 카라반들이 화장실 주위에 주차를 많이 해 있는데 이게 뭐냐 뭐 전기 도둑질이거든요. 예, 전기 코드를 쭉 길게 연결해 가지고 화장실 전기를 끌어다가 캠핑카나 카라반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는 그런 안내판이 붙어 있는데도 여기 화장실 옆에 카라반이 주차를 해서 있습니다. 가끔씩 여기 와서 캠핑을 하니까 이런 경고판을 붙여놨겠죠. 제가 아는 캠핑카 카라반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배터리를 살려면은 이게 비용이 상당히 비싸답니다. 그래서 이런 화장실이나 전기를 쓸 수 있는 곳에 얌체를 해가지고 전기를 훔쳐 쓰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이런 대형 카라반이나 캠핑카들은 차를 사기 전에 주차 공간부터 확보를 해놔야 그걸 등록할 수 있게 이런 거를 제도화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골에 주차장이 장기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